우리 주님이 늘 다니시던 갈릴리 바다에도 가끔 때 아닌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좋은 일, 잘 되는 일만 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때로는 질병을 만날 때도 있고 또는 실패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또는 장애물을 만나서 절망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로 몹시 지쳐 있었습니다. 내일에 희망이 보이지 않고 백성들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하나가 기도하는 데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오기를 시작하는 이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온 물이 점점 깊어가더니 강둑을 흘러넘칩니다. 그런데 그 강 좌우에 보니까 나무들이 많이 심어져 있는데 그 나무가 잎사귀가 비틀어져 있고 나무가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당시에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쳐있고 낙심하고 포로 생활에서 꿈을 잃고 절망하고 있는 모습이 마치 죽어가는 나무의 모습과 같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점점 깊어지면서 강둑을 넘어 그 물이 뿌리에 닿는 시간부터 그 나무가 살아나는 겁니다. 열매가 맺고 잎사귀가 무성해지고 물고기가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부들이 찾아와서 금을 치는 모습을 오늘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소망으로 일어나고 꿈을 주고 회복되는 역사예요. 오늘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낙심되고 절망하고 넘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앞이 보이지 않고 끝이 보이지 않고 이런 절망 가운데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을 통해서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신 것 같이 오늘 하나님의 에스겔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고 다시 회복되는 환상을 보여준 희망의 원천, 이 생명의 원천, 이 회복의 근원이 어디였느냐? 오늘 1절에 무엇보다 성전이 이 모든 생명을 회복시키고 살리는 원천이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여기에 모든 생명의 원천, 회복시키는 원천이 성전에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온 물이 회복을 주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은 성전 문지방 밑에서 생명을 살리는 이 물이 흘러나오는 지금 환상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삶의 구심점이 오직 성전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그들은 집을 지어도 동서남북 어느 방향에 살든지 성전을 드나드는 성전을 향해서 문을 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을 들어갈 때나 나올 때나 늘 성전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남향 북향을 따르지만 그들은 어느 방향이든 성전으로 향하는 거예요. 랍비들이 비행기를 탈 때에도 나침반을 가지고 타는데 그들은 비행기 안에서도 하루에 세 번씩 기도를 할 때
예루살렘 성전이 어딘가에 방향을 정하고 그쪽을 향해서 기도를 드린다는 겁니다. 성경에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세 번씩 매일같이 그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기도를 드렸어요. 이 일로 인해서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위기를 만났지만 하나님은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오히려 왕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성경에 야곱이도 그랬어요. 야곱이가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축복의 약속을 받고 소원을 할 때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이런 복을 주신다면 내가 다시 베델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겠습니다. 또 하나는 내게 주신 열의 하나를 구별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를 소원할 때 그 첫 번째가 성전을 짓겠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성전을 소중하게 여겼는가? 성전의 주인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성전 중심한 삶이란 말은 곧 하나님 중심한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늘 세 가지 성전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는 마음의 성전이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고 주님이 계시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실 때 평안이 있습니다. 안식이 있습니다. 지혜가 떠오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 마음의 성전이 무너질 때 여러분 불안이 찾아옵니다.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삶이 황폐해지는 거예요. 성경에 사울이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성전이 무너질 때 하나님의 영이 떠났고 악신이 그 마음을 지배하며 야료하기 시작합니다. 유다가 그러했습니다. 예수 팔 마음을 넣어버리고 사탄이가 그 마음이 어둠의 영에 넘어지고 말았어요. 오늘 우리의 마음이 성전을 이루려면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한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깨끗해야 마음의 성전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는 더러우면 하나님이 거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더러운 곳은 하나님이 버리셨습니다. 죄악으로 더러웠던 소돔성을 하나님이 태워버렸습니다. 노아시대를 물로 쓸어버렸습니다. 더러우면 사람도 버리고 사회도 버리고 나라도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거룩하게 구별을 해서 우리 마음이 성전을 이루고 살 때 참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또 하나는 천상에 성전이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 우리가 즐겁시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라. 모든 눈물을 눈에서 씻겨주리니 다시는 눈물이 없고 다시는 이별이 없고 다시 아프지 않고 다시는 사망이 없다. 이런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잘 살아도 눈물과 아픔과 고통과 다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나그네 인생길이에요. 그러나 저 영원한 천국은 이런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곳이 바로 어디냐? 천상의 성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 나그네 길을 떠나는 날, 이 세상은 잘 살아도 근심, 걱정, 염려 떠날 날이 없어. 아프고 고통이 오고 근심이 오고 이게 세상이에요. 이제 여러분 이런 것들 다 지나가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곳, 그곳이 천국이에요. 이것이 천상의 성전이에요. 우리는 언젠가 이곳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또 하나는 유영성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성전은 우리 주님이 세운 주님의 몸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우리 주님이 보호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성도는 오늘 이 유영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다가 저 영원한 주님과 함께 사는 천상의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천국에 가기까지 이 유영 성전에서 말씀을 먹고 양육을 받고 사랑을 나누고 제자를 삼고 영혼을 구원하는 방주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성전 중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전 중심한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천상의 성전에 이르기까지 성도는 지상의 성전에서 삶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낚시터에서 설교를 듣는데 놀러가면서 설교를 들었대요. 그리고 헌금을 온라인으로 보낸대 예배드렸다고 그래요. 또 어떤 이들은 무교회주의를 주장해. 왜?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데 꼭 교회 가서 예배드려야만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닙니다.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주님도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어디로 오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오셨어요. 천상교회의 모형이 지상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비롯해서 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소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데비아 라우디아 이 일곱 교회가 나와요. 그만큼 지상교회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지상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며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영혼이 구원하는 노아방주와 같은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고 이 축복의 원천이 어디냐? 환상 가운데 성전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솟아나는 것을 환상 가운데 보여줬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우리 회복의 근원이, 축복의 원천이 성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의 삶이 성전 중심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즉 하나님 중심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또한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생명을 살리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러면 이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막 흘러넘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 4절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하나님은 성전에서 물이 흐르는데 이 물이 흘러 넘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임계점이 있습니다. 물은 99도에서는 절대로 끓지 않아. 아무리 기다려도 100도가 넘어야만 끓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임계점이라래요.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하나님은 에스겔을 향해서 들어가 보라는 거예요. 옷을 벗고 들어갔는데 물이 발목 뺏게 안 차. 자를 가지고 재더니 또 들어가래. 재니까 무릎에 차올라. 또 들어가라고 그래서 들어가다 허리에 차는데 다시 네 번째 또 들어가라는 거야. 부족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흘러 넘칠 때까지 다시 재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은 이렇게 신앙을 재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분량이 있다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는 신앙의 기준이 있고 여러분에게 원하는 신앙의 임계점이 있는 거예요. 오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에도 임계점이 있습니다. 기도의 임계점을 넘을 때 바울은 보았다는 3층천을. 여러분, 임계점을 넘을 때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렸습니다. 엘리사는 기도할 때에 영안이 열렸습니다. 사완도 보지 못한 저 천문천사를 보았어요.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을 향한 기도의 임계점을 넘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 다니엘이 말세의 비밀을 깨닫기 위해서 20하루를 금식하는 내용이 나와요. 금식을 작정했습니다. 열흘이 지나고 15일이 지나고 20일이 지나고 온몸이 썩는 것 같았고 함께 기도를 작정했던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끝까지 기도하던 21일 되던 날 미가엘 천사가 응답의 항아리를 안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하는 말이, 다니엘아, 내가 첫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 작정하던 시간에 하나님은 이미 응답을 했다. 그런데 그 응답을 가지고 오는 동안에 바사군이 길을 막아서 그걸 제거하고 오다 보니까 20하루가 걸렸다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은 벌써 첫날 마음에 작정하던 그 시간 하나님은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이 누리기까지는 20일 후에 다니엘이 받아 누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과 누리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는 성도라는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자녀의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에서는 장자의 복을 받았지만 복을 누리지 못하고 에서는 야곱에게 빼앗겼던 거예요. 오늘 임계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의 기도도 임계점을 재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도 임계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지점이 있는 거예요. 가나안 여인을 보십시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자녀를 데리고 고쳐달라고 왔어요. 근데 주님이 관심을 보이질 않아. 제자들이 안타까워서 고쳐 좀 달라고 청탁을 하는데 주님이 냉정하게, 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왔지 이방인을 위해서 온 게 아니야. 걔들에게 뭘 줄 수 없어. 여러분, 그 정도 되면 실망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분노했을 거예요. 아니, 사랑을 강조하던 분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아마 이러면서 돌아섰을 거예요. 그러나 가나안 여인은 무릎을 꿇고 주님 곁으로도 가까이 다가서면서, 주여,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사는데, 이 말은 나를 개 취급할지라도 내 주인은 당신입니다. 그때 주님이 돌아보면 뭐라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랬어요. 그 시간에 그 아이가, 정신병자가
딴 거예요. 주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재어보았던 거예요. 오늘 주님이 원하는 임계점이 뭐예요? 바로 네 믿음이 크도다라고 하는 지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에스겔이 물에 들어가게 하고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허리에서 창이랄 때까지 차오르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볼 때 여러분에게 1%가 믿음이 부족할 수도 있는 거예요. 기도의 분량이 부족할 수도 있는 거예요.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문제가 있다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충성도 자라보시는 거예요. 재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임계점을 넘을 때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했어요.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결산하는 날에 받을 상급을 준비해놓고 계시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오늘 성전 문지방에서 흐르는 이 물이 흘러 넘칠 때부터 생명이 살아나고 물고기가 심히 많아지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졌던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원하는 그 분량에 차오르는 믿음 생활, 기도 생활, 충성된 신앙 생활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내게 이르되 이 물이,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흐르는데 아라바로 흘러내려가서 바다에 적시는데 그 바닷물이 다시 살아났다. 이 아라바라는 말은 황폐한 땅이라는 거예요. 메말라가지고 황폐한 이 땅이 언제 살았느냐? 소성함을 얻었다, 살아났다는 거예요. 언제 살았느냐?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들어갈 때에 이 황폐한 땅이 되살아났어요. 소성함을 얻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생명의 물이 흘러들어갈 때 황폐한 땅이 살아났다면,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으로 흐를 때에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고, 가정으로 흘러들어갈 때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로 흐를 때 교회가 살아나고, 민족으로 흐를 때 민족이 살아나는 거예요. 황폐한 이 시대에 여러분,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이 세상을 살리는 이 생명의 역사처럼 여러분의 황폐한 영혼이, 메마른 영혼이, 지친 영혼이 여러분 주의 은혜가 흘러들어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혼이 살아나길 축복합니다. 가정이 살아나고, 삶의 현장이 살아나고, 우리 한국교회가 살아나고, 우리 민족이 살아나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흘러넘칠 때 나타나는 그 은혜와 축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따라 합시다. 생명이 살아났다. 이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흘러넘칠 때 이 물이 닿는 곳마다 첫째 생명이 살아나는 은혜예요. 생명입니다. 9절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라. 여기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생명이 산다. 생명이 살아나고 바닷물이 살아나고 물고기가 심히 많아지고 흘러 넘쳐 물이 뿌리에 닿는 데마다 살아나는 역사. 여러분, 생명이 사는 거예요. 생명. 이 성전에서 흐른 물이 닿는 곳에 생명이 사는 거예요. 또 하나는 10절에 보세요. 어부들이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모여오기 시작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데기에서부터 에그나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에
호기같이 힘이 많았다. 이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점점 깊어져 강둑을 넘는 그 시간에 죽어가던 나무가 살아납니다. 생명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물고기가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부르지도 않았는데 어부들이 모여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금을 치는 곳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 고기가 심히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고기가 심히 많으니까 어부들이 몰려오고 여러분이 잘 되면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연락하는 사람도 많고 찾는 사람도 많은 거예요. 그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을 외면하고 전혀 안 통하고 여러분이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었다면 이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오늘 실패하고 나면 무너지고 나면요 다 떠나요. 친구도 떠나고 이웃도 떠나고요 하물며 현재도 떠납니다. 왜? 세상은 다 상대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해야 돼. 우리 주님은 그러나 여러분이 실패했을 때에도 병들었을 때에도 항상 변함없이 여러분 곁에 계시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돼. 이것이 진정한 은혜요, 진정한 성공이요, 진정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꼭 좋은 직장을 찾아다니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만 능사는 아니야. 여러분이 들어가면 들어가는 그곳이 좋은 직장으로 변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축복의 땅을 찾아 헤매는 게 아니야.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까닭에 여러분이 머무른 그 땅이 축복의 땅이 되는 거예요. 성경의 창세기에 요셉이 까닭에 애굽 사람까지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복받을 애굽 사람이 아닌데 요셉이를 축복하기 위해서 요셉이가 머무는 그 애굽 사람 내 집까지 복을 줬어요. 아브라함 까닭에 하나님이 그 만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은 생명을 살리는 그 원천이 성소였습니다. 즉 성전이었습니다. 모든 축복이 성전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성전 중심으로 사십시오. 성전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이 살려주는 날까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줘야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몸부림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중심한 삶이 곧 성전 중심한 삶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머리뚤이 되어서 방향을 정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다림줄이 되어서 인생의 기준을 삼고 여러분 달려가는 신앙, 이것이 믿음이요 신앙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른 나무와 같고 메마른 땅과 같고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황폐한 땅과 같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회복의 은혜의 환상을 비전을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꿈을 주시고 회복의 은혜의 원천을 알게 하시고 축복의 원천을 깨달았습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켰고 나무의 열매를 맺게 하셨고 물고기가 꼬였고 어부들이 모여왔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성전 중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으로부터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했사오니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중심되어서 하나님이 인생의 머리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인생의 다림줄이 되어서 방향을 정하고 기준을 삼고 달려가기 원합니다. 성공을 해도 하나님이 중심되게 하시고 꿈을 꿔도 설계를 해도 인생의 진로를 물어도 하나님을 기준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